로운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요? 뭔일 있어요? 아, 오늘 저 단식하는 날이라서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가나쇼 단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아마 알고 계시는 방법들도 꽤나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뭘 가장 선호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헐적 단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 브런치에서 작성한 글의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에는 16대 8 단식, 24시간 단식, 5대 2 단식, 36시간 단식 혹은 40시간 단식, 그리고 7일에서 14일 장기 단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뭘 가장 선호하냐면요, 바로 5대2 단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사실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5대2 단식이란 5일 정도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이틀 정도는 연속적으로 혹은 비연속적으로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냐, 총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개인의 대사량 관련된 관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대사량을 꾸준하게 유지해줘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간헐적 단식과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음식물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대2 단식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요. 우리가 3끼를 다 챙겨 먹는 5일 동안은 꾸준하게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해주고요. 반대로 우리가 식사를 줄여주는 이틀 동안은 확실하게 칼로리를 줄여줘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많은 양을 먹어서 대사량을 유지시키고, 간헐적 단식으로 확실하게 줄여줘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5대2 단식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그 5대2 단식을 고안한 박사님의 논문에 따르면 그 여러 가지 단식 방법 중에 5대2 단식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의 생활에는 5대2 단식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5일 출근하고 이틀 쉬는 그런 직장인들의 삶에서 주말에 하루, 평일에 하루 이틀간을 단식을 해주고 나머지 시간을 모두 식사량을 채워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적으로 되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5대2 단식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게 보면은 5대2 단식이 24시간에서 36시간을 단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장기간 식사량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선책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16대 8 또는 18대 6 단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아침을 스킵하거나 저녁을 스킵하는 방식으로 단식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침을 스킵했을 경우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선택적으로 방탄커피를 마셔주기도 하고요. 이 방식의 장점은 현대인의 생활에 가장 최적화돼서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사량 저하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헐적 단식이 더 효과를 보려면 단식의 시간이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가 굉장히 적당한 시간인데 16시간 또는 18시간은 살짝 아쉽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18시간 정도 유지하면 단식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단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단식 방법들보다는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지 않을 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음식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좋은 단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을 계속 병행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식사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심적 여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저 로우는 5대2 단식과 16대8 또는 18대6 단식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 다른 단식법은 안 되냐고요? 다른 단식법은 다 좋지만 실제로 시도하셔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겠냐라는 관점에서는 24시간 단식이라든지 다른 단식법들은 간헐적으로 시도해 주시면 좋은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5대2 단식과 16대8 단식을 더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추진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